자, 라팔로마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요. 우선 이 교재의 30페이지를 보게 되면 오른손 운지에서 고려할 주요 원칙이라는 이제 설명이 한장 들어 있는데요.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부터 상급반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이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원칙을 숙지를 온전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쭉 연속해서 계속 읽어보시고요. 곡에서 어떻게 이거를 적용할 것인지 항상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정말 오랜 세월, 지금까지 약 40년 이상 레슨을 해왔습니다만, 그동안의 레슨의 노하우, 그리고 제가 수많은 곡을 연주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연주를 보고요. 또 의견을 교환하고 그러면서 얻은 그야말로 이 기타 연주를 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오른손에 관한 특히 하나의 지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상급반 과정에서는 하나하나 이제 꼼꼼하게 적용을 하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라팔로마 처음에 우선 제가 몇 마디를 우선 이 첫째 단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맨 마지막 마디가 이렇게 됐죠. 자, 이제 다 별건 없어요. 뭐 여기에서 쓰히아가 나온다거나 포지션이 뭐 아주 급하게 움직인다거나 뭐 슬러가 있다거나 이런 게 없고 굉장히 간단한 멜로디 진행이죠. 자, 하지만 이런 음을 연주를 가만 들어보면 굉장히 초보자들이 오히려 소리를 이쁘게 못 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것이죠. 뮤트가 되지 않고요. 레가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 곡의 편곡에서 반주 부분과 멜로디 부분의 어떤 이 음량의 차이, 어디를 액센트를 주고 어떻게 강조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점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어쨌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운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책에 적혀 있는 운지가 과연, 올바른가, 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지를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할수 있다면, 조정까지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운지에는 당연히 무엇이 있죠? 운지에는 왼손 운지와 오른손 운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악보에는 이미 인쇄되어 있는 운지가 있어요. 그 운지들을 이제 연주를 한 번, 두번 정도 해보면서, 과연 이게 자신이 연주하는 스타일, 어떤 배워왔던 것과 일치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여태까지 많은 악보들을 검토해 보면서 이 시중에 나와 있는 클래식 기타 악보에 이 적혀 있는 운지가 거의 예외 없이 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운지를 조정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왼손과 오른손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지금 적혀 있는 대로 하자면, 처음에, 오른손의 운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책에 보면 처음에 없어요, 여기. 그 다음에, 4번 줄에 라지만 M으로 퉁기게 해놨어요. 이 손가락으로. 그죠? 4번 줄을 M으로 퉁긴다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좀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엄지와 M을 동시에 튕기겠죠.
자, 그러면 앞에 이 라는 뭘로 퉁겨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클래식 기타를 배우게 되면 초급인 수준에서는요, I와 M을 교호주법으로 번갈아 치는 것을 익숙하게 이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I가 되겠죠. I, M. 네, 그리고 이건 전부 이제 6번 줄, 5번 줄, 5번 줄, 5번 줄이죠. 그러면은 라, 아, 레, 라, 레, 라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책에는 이게 2번으로 적혀 있죠, 또. 2번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저는 2번을 지우고요. 제가 판사할 때는 1번으로 썼어요. 자, 벌써 여기에서 저는 조정을 하나를 한 거예요. 번호를. 왼손 번호를 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1번으로. 네, 그리고 이 레 위에다가 점을 찍어서 스타카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 음악적인 이제 취향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오른손을 중점적으로 보시죠. 물론 이제 여기 레는 제가 1번으로 누를 거니까 뭐 특별할 거 없습니다 라는 뜻이 않고요. 정면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쳤어요. 저는 다시 볼까요? 자, 스타카토를 하지 않고 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느낌과 어떤 것이 좀 더 리드미컬할까요? 당연하죠. 스타카토를 하는 것이 훨씬 이 리듬을 더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죠. 참고로 이런 리듬을 뭐라고 하느냐, 중급반 1과정에서 라팔로마 할 때 제가 그랬죠. 이걸 하바네라라고 합니다. 하바네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리듬의 구조입니다. 4분의 2박자로서 딴 따다따. 비제 칼멘이라는 오페라 중에서 하바넬라 아니시죠? 이 곡 맞이죠? 네. 어쨌건 하바넬라라는 리듬이다 하는 것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를 I로 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자, 좀 전에 제가 30페이지에 있는 오른손의 움직이 원칙을 보시면 그대로 보게 되면 이게 뭔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M으로 합니다. 자, 왜 그런가? 그 30페이지 설명을 보시면 알 수 있게 돼요. 자, 라라를 두 번 연달아 치게 되죠. 자, 줄이 바뀌지도 않고 같은 음이죠. 같은 음이면서 스피드가 빠르지 않고 천천히 느리게 칩니다. 그러면 당연히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뭐 I로 쳤다면 I로, M으로 쳤다면 M으로, A로 쳤다면 A로, 혹은 엄지로 쳤다면 엄지로 퉁기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자, 우리는 이 라팔로마라고 하는 곡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타 연주에서 이 연주라고 하는 건 음악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단지 기타는 도구일 뿐이죠. 피아노를 통해서도 라팔로마를 바이올린, 뭐 아코디언, 뭐 그죠? 하프 모든 악기로서 이 좋은 멋있는 곡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악기로 했든 음악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음악답게. 자, 그러면 라라 하고 처음에 멜로디를 치는데 손가락이 바뀌면 엄밀하게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집게 손가락 I와 중지는 손톱의 모양도 다르고요. 넓이도 다르고 두께도 다르고 길이도 다릅니다. 이 두 개의 손가락을 엇갈려 치게 되면 똑같은 음질, 똑같은 음색이 나온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물론 얼마든지 이 손톱을 잘 다듬고 이미
상급반에 와 있는 사람이라면 이 두 손가락을 바꿔치는데 음이 거의 같게 만들 수 있는 정도의 테크닉은 되어 있어요. 자, 제가 IM을 해볼까요? 거의 차이가 없죠. 1번 줄도 해볼까요? 거의 같습니다. 자, 그러나 엄밀하게 잘 들어보면 분명히 차이점이 느껴져요. 네. 물론 일부러 막 저 음이 틀린지 맞는지 내가 귀를 조금껏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매의 눈으로 매의 귀로 내가 탁 들어야 되겠다, 실수를 잡아내야 되겠다, 그렇게 음악을 듣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IM으로 한다고 해서 틀린 것이나 나쁜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원칙은 이거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M 그리고 PM 땅. 네, 그러면서 제 왼손 새끼손가락 보시면 이렇게 비브라토를 해야 됩니다. 자, 비브라토 하지 않고 한번 들어볼까요? 이 소리와 다르죠, 벌써. 네, 자, 이런 것들이 전체의 곡에 녹아 있어야만 음악이 아름답게 들린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땅땅 빠밤빠이 하바넬라 리듬의 이제 반주를 보겠습니다. 자, 배를 타고 라란 이렇게 이제 멜로디가 쭉 이어지고요. 여기서 이제 심심한 여백을 기타의 장점이 바로 반주로 하는 것이죠. 빠밤빠. 자, 이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이 1번 손가락을 쓰는 이유는 2번을 충분히 쓸 수 있지만 굳이 2번 손가락을 쓰면서 손을 이렇게 많이 벌리는 힘을 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편하게 직계손가락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죠? 네. 계속 흔들면서 자리를 누르고 치고 난 다음에 가만두면 음이 살아있죠. 그래서 스타카토를 제가 점을 찍었어요. 치자마자 엄지가 바로 갖다 대면 돼요. 그죠? 자, 이때 엄지로 갖다 대는 동작, 또 왼손으로 누른 동작,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두뇌가 이 왼손, 오른손, 또 뭐 이렇게 비브라토, 여러 가지 뭐 스타카토, 이런 테크닉을 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움직여야 하죠. 멀티태스킹이 된다는 얘기죠. 자, 멀티태스킹은 사실은 인간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훈련을 통해서 어느 하나가 자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초보자들이 이런 걸 할 수 없는 것이죠. 네, 이렇게 이 여기까지 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자, 운지 조정을 했어요. 오른손도 생각해야 되고요. 왼손 1번으로 바꾸고 악보에는 표시되어 있지만 스타카토를 해서 하바넬라의 리듬감을 살려주고요. 네, 벌써 굉장히 이것만 하더라도 고수와 하수가 치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쿵. 계속해서 붙임줄이니까 이 새끼손가락 안 떼죠, 그죠? 그럼 쿵. 그 다음에 이제 번호대로 가면 되겠죠. 파샵 솔라시. 자, 여기서 여기 이제 셋 있다는 표. 제가 아까 판서 내용을 조정하면서 이게 지워졌네요. 자, 셋 있다는 표로서 따라라란 하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죠? 쿵. 자, 이렇게 가죠. 자, 여기서 이제 볼까요? 오른손 운지는 이제 교재에 이미 인쇄가 되어 있어요. IM, IM으로.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면 이 운지를 내가 어떻게 할 거냐? IM, IM으로 할 것이냐? 자, 당연한 건요. 4번 줄에서 파, 샵, 솔, 라까지 해서 세 개가 연달아죠. 자, 이 곡은 그렇게 빠른 곡이 아니죠.
빠른 곡이 아니고 한 박자를 3등분한 셀이 있다는 표가 조금 상대적으로 빠르지만 손가락을 바꾸어 칠 만큼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직계손가락으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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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도 상관없죠. 그리고 이제 줄이 3번 줄로 건너가죠. 줄이 건너갈 때는 자 볼까요? 4번 줄을 I로 쳤고 당연히 3번 줄은 M으로 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오른손 운지의 원칙 그 페이지에 보면 줄이 바뀔 때에는 손가락을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I, M, I, M 하셔도 되고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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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으로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네, 이렇게 I를 연속적으로 4번 줄에서 줄이 바뀌지 않은데 계속 그냥 쳤던 손가락이 치는 것이 음색이나 음량이나 음질이나 뭐 그리고 똑같은 손가락을 치니까 줄을 만약에 이 M이 온다면 혹시 3번 줄을 잘못 건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실수도 줄이고 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물론 뭐 이렇게까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꼼꼼하게 다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칠 것이냐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운지 조정을 한 번만 해놓고 연습을 했었고 자기 곡을 완성하는 데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 그리고 암기까지 해야 한다면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정해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악보에 보면 여러분들의 악보에 이 베이스가 4분의 2박이니까 당연히 멜로디도 두 박자 아래 선율 반주도 두 박자이기 때문에 4분음표 4분심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음을 쉬어야 하니까 얘가 지워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우면서 한번 해보죠. 쿵따다단 이 도를 퉁길 때 이제 지워보겠습니다. 자 지워졌죠. 다시 볼까요? 자 지우지 않고 해볼까요? 자 그 다음 마디까지 해보겠습니다. 두 마디를 연결해서 다 지우고 안 지우고 한번 해보죠. 아 이거 틀렸군요. 신데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죠. 안 지우고 가겠습니다. 음을 자 지우고 해볼게요. 어떤 것이 좋을까요? 자 저는 안 지우는 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우면 지우는 나름 이 뒷부분에서 약간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허전한 감도 있지만 오히려 조금 뭐 깔끔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나 저는 음악적으로 봤을 때 이게 2분음표로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어쨌건 여기에서 내가 뮤트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두 박자를 계속 울리도록 놔둘 것이냐 하는 것은 뭐 취향에 맡겨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여기에서 딴따다 이제 멜로디는 쉬고 있고 온전히 반주만 지금 실행이 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온전히 솔 쉬고 그 다음에 번호가 이렇게 되죠. 이건 역시도 스타카토로 딴, 따, 다, 따. 그죠? 갖다 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첫째 단 마디를
첫째 단 전체의 네 마디를 완성도를 계속 높이는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 네, 다섯 마디죠.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계속하겠습니다.